오늘 저는 이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왔는데 좀 일찍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그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은혜를 받아갖고 이거 소개하는데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교회는 미션 디모데라는 교회인데 아주 그 지금 이 저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이 교회는 한국 온누리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그 프랑스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국에 한 35개 정도 있거든요. 물론 각 교회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그 개신교 인구가 2% 정도 되는데 거기도 복음주의 인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된 걸 보면은 교회가 사실은 온누리교회에 비해서 작지만은 사실은 별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프랑스에 갔을 때 알게 된 그 목사님, 한국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해서. 그래서 2012년도에 사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일 제가 충격이었던 거는 아까 동영상에도 좀 보지만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한 40명, 50명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충격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3년 동안 공동생활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지만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노동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에서 맞아들인 그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우리 제자 훈련보다는 훨씬 총체적이고 그리고 신학교육보다 훨씬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좀 소개를 했지만은 수련회가 굉장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크기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모임은 아닙니다. 한 300, 400 정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가 한 며칠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랑스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프랑스는 휴가가 많은 나라니까. 네, 수련회는 하면 항상 일주일 이상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상 하고 또 그 수련회를 휴가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말씀과 교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돼갖고 이제 그 교회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교회는 창립의 비전이 별로 없어요. 비전이 없고 무슨 목회 청사진도 없고 선교 전략도 없고 그저 딱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이더라고요.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라.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장 그 교육의 모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72년도에 창립해서 지금까지 프랑스 불어권의 한 벨기에 뭐 해갖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마다가스칼 기니 이런 데 선교사 파송하고 한 3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난 성도가 많아져 가고 있고 교회 개척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다음 세대들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뭐 해답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뭔가 대안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가서 보면서 몇 가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얘기하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뭐 교회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우리 제가 이제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교회도 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이 돈에 관해서는 돈이 필요 아닌데 돈에 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예를 들면 아까 그 얘기하면서 봤겠지만은 수련회 할 때 회비가 없더라고요. 회비가 없어서 사실 저는 그때 가서 뭐죠 그 영수증을 좀 써야 되는데 참석했다가 영수증을 좀 써야 되는데 영수증 개념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와서 먹고 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되냐? 여유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먹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헌금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그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 이거 안 되죠. 거기서도 프랑스 모든 교회들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금 얘기는 일절 없고 헌금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전략이 없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뭐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진 않는데 사실 아무래도 목표나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의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목표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느냐? 딱 요겁니다. 이웃의 필요를 발견했는데 그 필요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고 교회 개척도 그렇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거 보면서 아 저게 우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인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도 굉장히 특이해요. 거창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이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일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그 사역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다는 거죠. 자세하게 저는 예를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게 불어로 제일 많이 하여튼 사람들 입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뿌띠따 뿌띠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little by little이고 우리말로 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하지 않고 필요하다는 거를 그냥 도와주는데 조금씩 해가지고 일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좀 배우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교회에서 가장 이제 도전이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공동체라는 것. 오늘 제 강의 제목이 공동체 영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라는 말 우리 무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 어떤 게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사실은 공동체를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기독교가 초대교회는 공동체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팔레스틴에서. 그런데 그게 히랍으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면서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혹시 아시나요? 뭐가 됐는지? 예, 비즈니스가 됐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갖추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공동체라는 게 뭔가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30여 개에 있는 지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같은 지교예요. 그래서 각자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은 재정이나 인사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예배 끝나면은 저도 그런 편입니다. 예배 끝나면은 빨리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는 예배가 밤 10시에 끝나도 한 30분 정도는 그 자리에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어제 그거 보면서 내가 나는 조금 참 이렇게 급하게 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돼. 물론 뭐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 주차 문제로 빨리 가야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거기는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얘기하는데, 근데 얘기할 때 보면은 아 저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얘기들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를 시작해요. 처음 본 외국 사람인데 자기가 최근에 이혼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물어봤어? 아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녀 때문에 힘든 얘기를 쭉 나누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이래야 교제가 되겠구나. 너무 폼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이렇게 슛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까 그 나왔던 그 대표 사모님 같은 경우, 제가 그 교회를 찾고 오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문제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이혼도 하고, 또 훈련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물어봤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교제가 아니라, 진짜 교제. 그래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순모임에서도 사실 좀 그럴 수 있어야, 진짜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교회마다 이제 건물을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 사람들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동으로 그걸 수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공동체라는 것이 몸만 공동체가 아니라 삶 자체가 공동체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모여 사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거는 그 정말 공동체라고 느낀 게 서로 안에서 그 결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교인의 사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 아니 뭐 여기는 여기 사돈, 여기는 여기 사돈. 정말 공동체더라고요. 정말 공동체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 교회 그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제일 그 가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이 잘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 보면은 정말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네 남매가 다 같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이거 진짜 공동체인데 요새 교회가 그런 역할이 조금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교회는 정말, 왜냐면 쭉 얘기하다 보면, 누구누구,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북쪽에 사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말인데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전교인의 사돈화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다음 세대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아까 제일 인상받은 게 그거였는데, 제 지도자 훈련이, 젊은 지도자 훈련이 일단 성경하고 신학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공동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같은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힘든 게 뭐냐? 또 얘네들하고 매일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근데 그러면서 신앙이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행정관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지고, 그냥 흔히 말하는 보통 세속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지교회 공동 목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면을 한다는 거 굉장한 건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특별히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는 바로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학교가 좀 있으면 어떨까. 이게 신학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걸 다루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제자 양육을 통해서 터치했던 부분을 부분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훈련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좀 온누리교회 같은 뭐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그게 아마 교회의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먼저 시작이 돼갖고 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하는 단체가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이제 파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라기보다 그게 공동체 존재 이유가 될 만큼 공동체,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개인 힘들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들 가도 항상 그 지교회 가보면은 그 지교회 지도자들 집에 가보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군식구라고 그러죠.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사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군식구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 아닌 사람들이 거의 같이 살면서 거기서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인데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고 아직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변화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쉽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약 환자라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됐구나 했더니 무지 힘들다 그래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대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괜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그래 물어봤어요. 근데 이 교회 와가지고 좋았던 점이 뭐냐 그랬더니 단어 네 개를 얘기하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Food, bed, love, message.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공해야 될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Food, bed, love, message.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든 경우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문제거리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소명 바로 그거라는 거죠. 물론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전도와 이거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거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다. 물론 꽤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 중심이라는 건데 뭐 말씀 중심은 뭐 우리 다 이제 똑같죠. 뭐 어느 교회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성경 중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씩 되면 이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지만은 찬양이 이쪽 교회에서 만드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거의 뭐 100% 가까이 성경 본문이에요. 만든 찬송가가 한 300곡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도 해봤지만 성경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쉽게 300개를 싹 외우더라고. 그냥 찬양을 부르면 그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배워볼 만. 성경 암송 요새 안 합니다. 잘 힘드니까. 근데 여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다 보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그 찬양에 있어서 저런 건 얘기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찬송가가 있는데 작곡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작곡자에다가 미션 디모데 딱 써 있어요. 누가 작곡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작사자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작사자는 성령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작사자도 없고 작곡자도 없어요. 근데 참 찬송이 좋아서 저는 그 찬송에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 이제 그 현대 그 대중음악의 그 톤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음악하고 약간 달라서 많이 조금 사실 좀 당황하게 되고 그랬죠. 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그 예배 그 교회 개척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는 교회 개척을 누가 하냐면은 당연하죠. 목사들이 하죠.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들이 개척한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목사가 개척하나 하면 그러면 누가 개척하나 생각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개척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집 열어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커져갖고 이거 너무 커져갖고 이거 어떡하나 할 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그대로 그 중에 일부를 옆에 있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한국교회에 조금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장소라는 거가 거의 그 여러분들 좀 그림에서 봤겠지만은 예배당 같은 데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예배당이 아니고 다른 교파의 예배당인데 안 쓰는 거 빌려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집에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창고 개조해서 아니면은 외양간 개조해서 뭐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이 늦어지는 거, 이거 제일 심각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 간에 우리 집에도 그 문제 있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 문제 있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는 공동 생활을 하니까 정말 후딱후딱 결혼하더라고요. 정말. 아니, 스물 서너시면은 다 애가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께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럴까? 왜냐면 젊은이들이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결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왜냐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돼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하시리라는 어떤 뭐라고 그러나 이게 확신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착각이라고 그럴까? 이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났으면은 또 애를 낳더라고. 우리는 또 애 낳는 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처음 몇 년도에 갔었어요. 13년도 갔는데 그때 아주 아리따운 자매를 봤어요. 근데 지금 애 둘이 있는 엄마가 됐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51년생이니까 뭐 저보다 같은 또래인데 손자 얘기했어요. 저는 손자 둘이 있다고 폼을 잴라고 그랬는데 손자가 15이라 그러더라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사실 많은 게 아니라고. 애가 넷이 있는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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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다섯, 열다섯이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열다섯은 굉장한 것 같은데 넷 나가지고 부모 따라서 넷 나면 간단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성을 이게 프랑스 교회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프랑스 사회가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프랑스 사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프랑스 사회 속에서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하고 기독교인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으면 다들 놀랄 것 같아. 무슨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애 많이 낳고 아니 결혼 빨리 하고 애 많이 낳으면은 쟤들은 뭘 믿고 저러나 아마 그게 제일 놀라운 간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왜 가능하냐 여기는 보험을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가 보험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을 분도 되실 텐데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럼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크니까 제가 몇 분들 온누리교회 분들 만났는데 서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커갖고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온누리교회 불어예배가 있습니다. 예, 불어예배. 예, 여기서는 조금 광고성입니다. 예, 4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할 때 불어 설교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미션 디모데에서 목회자를 파송해 줬어요. 사실 미션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힘든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사역자가 모자른데 한국에 파송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독교가 자기네보다 훨씬 더 성장된 교회인데 거기를 왜 보내야 되냐 그런데 보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였죠 아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한데요 그러면 꼼짝 못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어예배에 그 목사님이 와셔서 이제 불어예배 하는데 원래 불어예배는 불어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불어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불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뭐 신앙이 그렇게 있지 않은 분인데 참석하는 걸 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되고 물론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불어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불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예배가 불어권 선교를 위한 준비로도 좋은 예배가 되겠지만은 혹시 한국에도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선교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광고입니다. 주일 2시 양재성전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미션 디모데 얘기를 쭉 했지만은 거기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탁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모르시죠?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근데 굉장히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참석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잠시 이름이 제라르 띠네베 목사님입니다. 제라르 프랑스와즈 띠네베 목사님 부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ous sommes vraiment très contents d'être avec vous aujourd'hui.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Et nous sommes aussi très touchés par votre amour et pour votre accueil.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고 영접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Nous sommes très contents de travailler aussi avec vous
pour servir le Seigneur. 예,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박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 미션 디모데로부터 사역자를 저희가 지원받는 예,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이 불어 설교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요청했더니 예,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희 한국교회 또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미션 디모데의 영성과 그 공동체성을 배우라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프랑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집회나 또 갈 일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안 갔는데요. 또 이제 박 목사님 계속 같이 가자고 여러 번 그랬는데 제가 날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혹 제가 프랑스에 가면 관광이 아니라 미션 디모데 때문에 간 걸 아시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순장님 중에서 또 미션 디모데를 방문도 하고 또 함께 배워서 온누리교회에 잘 적용하고 또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